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답고 소중한 한나야. 우리 둘 다 결혼에 대한 건거한 마음을 가지고 교제를 시작했고 또 많은 과정들을 함께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될 것 같아 된 것 같다. 작년 11월 15일 이스라엘에서 교제를 시작했고 첫 만남에서 반지를 나눠 끼었고 많이 아팠고 많이 울었고 많이 다투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많이 웃었던 것 같아. 그리고 지난 두 달 동안의 시간은 너무 아팠지만 우리에겐 잊지 못할 감사하고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. 그 기간 동안 누구보다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나를 안아준 하나에게 너무 고마워. 오늘이 아니면 내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날이 없을 수도 있겠다. 내일이면 부모님과 함께 로지스티컬한 얘기들을 나누어야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하나의 마음에 정식으로 나와 결혼해 주겠냐고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아니면 없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. 나에게는 그 어떠한 상황보다 계획보다 하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용기 내어서 물어볼게. 저는 oh my God. 결혼해 주시겠습니까? I'm like so surprised. I need the. Oh my gosh, Maria! Do we get a hug? Yeah! Hi. It's never felt so me. Been this, but I've never been so free. Hey, 광호야. 나야. 되게 빨리 간다. 먹고 있다. Hey. Yeah, he knows.